자, 우리 첫 시간 물리원은 역학과 에너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이 물체의 운동인데, 물체 운동, 물리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물리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스칼라가 있고요. 스칼라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벡터량이 있는데, 벡터량. 자, 스칼라량 같은 경우에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야. 크기. 자, 얘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벡터는 크기에다가 뭐까지 있냐면 방향까지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첫 번째 시작할 때 스칼라하고 벡터를 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게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하고 그리고 변이, 그리고 속력과 속도. 자, 여기 있는 속력, 그 다음에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속도입니다. 자, 가속도 요 다섯 가지죠? 요 다섯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선생님 아까 처음에 스칼라하고 벡터라고 했는데, 이 스칼라하고 벡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먼저 해볼게. 자, 이동거리죠? 이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없어.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야. 그래서 스칼라에 들어가. 자, 대표적인 게 이동거리. 그리고 속력하고 속도 중에서, 자, 속력과 속도 중에서 여기서 크기만 있는 물리량은 속력입니다. 자, 속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량에 해당하는 거는, 자, 지금 오늘 할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변이. 변이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만큼 뒤로 갔냐, 앞으로 갔냐에 따라서 또 변이가 달라져. 그래서, 자, 변이는 벡터입니다. 변이. 그 다음에 이 변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바로 속도인데, 이 속력이 빠르기만을 나타낸 거라고 한다면, 속도는 빠르게 하고 방향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벡터에 들어갑니다. 속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속도의 변화량, 벡터의 변화량, 따라서 이 가속도도 벡터입니다. 자, 가속도.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에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야. 자, 우리의 목표는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하고 이제 변이가 먼저 나오는데, 자,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선생님 지금 일단 그림을 그려놨어. A점에서 출발해서 B점까지 도착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그리고 이제 A점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B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이때 이동거리는 뭐냐면, 이 노란선의 길이들이 다 5m라고 했을 때, 이동거리는 방향에 상관없이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이 옆으로 가든 상관없이 간 거리를 다 더한 거, 이 노란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 요게 바로 이동거리야. 자, 얘도 이 트랙 한 바퀴가 5m면 얘도 마찬가지 이동거리가 5m. 그다음 얘는 여기로 쭉 갔다가 여기까지를 3m라고 할까? 여기까지가 3m 지점. 그 다음에 다시 2m를 돌아왔다고 할게요. 그럼 다시 2m를 돌아왔다면 이동거리가 얼마? 얘도 5m가 되는 거야. 근데 변이는 뭐냐면, 자, 변이는, 자, A점에서 출발을 해서 B 지점에 도착을 했다면, 여기서부터 처음 출발점부터 마지막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 그러니까 최단거리죠? 자, 최단거리가 바로 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빨간 선이 바로 변이. 그러면 이 변이의 길이를, 이 전체가 5m니까 요 길이를 3m라고 할까? 그러면 변이는 3m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방향도 있고요. 오른 일로 3m를 갔냐, 아니면 밑으로 3m를 갔냐에 따라서 변이는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A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네? 그러면 처음 출발점부터 마지막에 도착점까지의 최단거리가 변인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변이가 얼마다? 0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자, 변이가 0. 자, 변이가 0m.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A점에서 출발을 해서 3m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 다시 돌아왔어. 변이는 뭐다? 처음 출발점부터 마지막 도착점까지의 최단거리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입니까? 그렇죠. 1m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변이는 1m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차이점 알겠니? 이동거리는 뭐하고 상관없이, 방향에 상관없이 뭐만 있는 물리량이다? 크기만 있는 물리량, 스칼라량이다. 그 다음에 변이는 뭐다?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 아니라 거기다 뭐까지 포함해야 돼?
자,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는 물리량이 변이다. 그래서 변이는 벡터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속력하고 속도로 갈게. 자,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속력하고 속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속력과 속도라는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많이 사용했었을 거야. 근데 다른 겁니다. 속력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력. 그러니까 이 속력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있는 물리량이다? 크기만 있는 거.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게 바로 속력이라고 한다면, 자, 속도는,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변이죠? 자, 그 변이를 뭘로 나눠준 거? 시간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속도야. 그래서 이 변이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도 뭐가 있다? 그치. 빠르기,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있는 겁니까? 방향까지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물리원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통학각은 이미 끝내고 왔을 텐데, 우리가 통학각에서도 이 속도라는 개념을 이미 배웠어. 어디서 배웠지? MVP, 그죠? 운동량에서 배웠죠? 자, 운동량이 방향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속도를 이용해서 운동량을 구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속도를 어떻게 구한다? 시간분의 변이로 구한다는 거.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자,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걸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그 모습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A점에 있다가, 자, B지점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 A부터 B까지 가는데 전체 걸린 시간은 뭐야? 여기가 T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의 시간을 T2라고 한다면, 시간은 T2에서 T1을 뺀 거죠. 그죠? 전체 걸린 시간은 요만큼인데, 자, 요만큼은 T1에서 T2를 뺀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A에 있을 때의 위치를 S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에 있을 때의 위치를 S2라고 한다면, 자, 여기 A부터 B까지 이동하는데 간 거리, 그 최단 거리는 뭐다? S2에서 S1을 뺀 겁니다. 만약에 이 운동이 직선상에서 이동을 했다면, 자, 직선상에서 이동을 했다면, 자, 처음 출발 지점이 S1, 그다음 여기가 S2라고 한다면, 변이는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단 거리죠? 그래서 S2부터 S2에서 S1의 길이를 빼주면 요 거리가 나오죠. 자, 요 거리.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분에 전체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 자, 이게 바로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야. 그래서 이 직선에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 직선의 기울기, 두 지점을 잇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꾸 속력과 속도를 같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직선상에서 움직일 때에는, 자, 직선상에서 움직일 때 S1부터 S2까지 갔다? 그러면 이 거리가 이동거리면서 최단거리도 뭐가 돼? 똑같잖아. 그래서, 자, 여기 이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를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속도에 좀더 초점을 맞춰 살 거니까 그냥 이제 평균 속도라고 통일을 할게. 자, 평균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로 이동한 변이로 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 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야. 자, 그리고 이제, 자, 만약에 A점에서의 또는 B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세요.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지점에서의 순간 속도 하면 이렇게 A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 B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라는 거.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엔 평균 속도나 순간 속도나 다 어떻게 구한다? 다 시간분의 변이로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력과 속도의 단위를 대체적으로 뭘 많이 쓰냐면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써. 그래서 요걸로 대부분 이제 구할게.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야. 자, 오늘 배우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동거리, 그 다음에 변이,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속도인데요. 자, 가속도도 사실 우리가 통학과 때 배우긴 했는데, 처음 한다는 느낌을 한번 해보면, 자,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야. 얘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간으로 속도의 변화량을 나눠주면 돼.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게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속도의 변화량인데 우리 항상 변화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죠. 자, 그래서 자, 속도의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나중 속도에서 뭘 빼면 돼? 처음 속도를 빼주면 요게 바로 가속도입니다. 다시 한번 쓰면 자, 시간을 기호로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앞으로 계속 t라고 쓸 거야. 자, t분의 그리고 나중 속도는 둘다 v라고 쓸 거거든. 자, 속도는 둘다 v로 쓸 건데 나중 속도는 그냥 v라고 쓸 거고요. 처음 속도는 v0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뺀 거. 오케이? 속도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한다는 거. 그래서 단위가 속도를 시간으로 한번더 나눴기 때문에 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주로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 이동거리하고 변위,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자, 시간에 따른 어떤 물체의 속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뭐다? 눈치 빠른 사람 알겠지만, 가속도입니다. 왜?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 자, 시간과 위치가 변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야? 평균 속도, 그 다음에 또는 순간 속도였죠?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자, 가로축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속도잖아? 그러면 기울기는 바로 뭐야?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A점에서 출발을 해서 자, A점에서는 시간을 T1, 그 다음에 B지점에서의 시간을 T2라고 하고 T2, 그 다음에 A에서의 속력은 처음 속력이니까 V0라고 할까? 그 다음에 B에서의 속력은 나중 속력이니까 V라고 할까? 그러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은 바로 뭐다? 그렇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A부터 B까지의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은 A부터 B까지의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점과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여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건 뭐다? 바로 순간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는 엄청 중요한데, 뒤에서 선생님이 여태 다이 내용을 다 배운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가속도하고 속도잖아.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좀 착각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자, 가속도가 기호로 A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자, V라고 한다고 했지? 만약에 가속도가 플러스다.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진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이 가속도는 뭐야? 속도의 변화량이지. 그죠? 속도의 변화량이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게 아니야. 빠르거나 느린 거를 나타내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속도입니다, 속도. 근데 만약에 이 속도가 플러스인데, 가속도도 플러스다. 물리에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뭘 나타내냐면,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도가 처음에 플러스 방향. 자, 플러스 방향은 우리 편의상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할까? 자,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처음에 가고 있었고,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이 속도가 플러스 1인데, 가속도도 플러스 1이다. 그럼 얘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2, 3, 4,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속도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한 5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똑같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속도가 플러스 5인데,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량이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의 크기는 마이너스 뭐라고 해서?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수학처럼 마이너스 5,
얘는 작고 마이너스 1은 뭐 좀 더 크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고요. 크기를 나타낼 때는 항상 절대값이거든. 그러면 자 가속 속도가 마이너스 5고 가속도가 플러스 1이면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점점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절대값이 줄어들잖아. 따라서 이때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무조건 플러스라고 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이 가속도하고 속도의 부호가 같으면 증가, 그 다음에 반대면 감소가 되는 거야. 됐나? 그럼 우리 책 뒤에 보시면 자, 14쪽에 개념학기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거를 풀고 다시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학기 문제 14페이지에 자, 1번부터 6번까지 다 풀어봤나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좀 많이 틀렸던 유형의 문제 두 문제만 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하고 6번인데 자, 3번 같은 문제는 그림은 직선도로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 위치를 직선도로입니다. 자, 그럼 직선도로면 자, 여기에서 직선을 하나 쭉 그려볼게. 그리고 이 물체의 변이가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4까지 돌아왔으니까 이 직선상에다가 4와 10과 0의 위치를 한번 표시해볼게. 자, 처음에 출발지점 여기를 0, 그 다음에 여기 끝에를 10이라고 하고 자, 다시 4까지 돌아오는 문제야. 그러면 이동거리는 방향에 상관없이 간 거리를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자, 처음에 0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 거야? 0에서 출발해서 쭉 가서 10까지 간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쭉 가서 10까지 간 거야. 그 다음에 다시 4위치까지 왔다는 거는 돌아서 4위치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14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 4부터 6까지의 거리, 4부터 10까지의 거리 얼마야? 6이죠. 자, 여기가 6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지? 따라서 이동거리는 14라고 쓰는 사람 많을 겁니다. 16m입니다. 16m. 그죠? 그리고 이제 변이는 처음 출발점부터 마지막 도착지점까지의 최단거리를 나타낸 거니까, 자, 따라서 변이는 뭐다? 자, 변이는 4m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동거리하고 변이랑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자,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12m/s로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가 3초 뒤에 속력이 3m/s가 됐다면 이때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세요. 자, 우리는 이 단원에서 편의상 선생님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몰랐나 보겠니? 플러스로 잡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야. 자, 그럼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 자, 3초 동안이니까 걸린 시간은 얼마? 3초. 그 다음에 변이는 뭐다? 속도의 변화량은 뭐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죠? 근데 둘 다 오른쪽 방향이니까 자, 오른쪽 방향이니까 일단 둘 다 플러스야. 그러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12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9가 나오지? 따라서 마이너스 3m per sec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방향은 뭐다? 자, 방향. 요게 바로 방향이죠?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무슨 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플러스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왼쪽. 그 다음에 크기는 뭐야? 요거의 절대값이죠? 따라서 크기는 3m per sec 제곱. 간단하지? 물리는 뒤로 가면 가서 조금씩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익혀두고 가셔야 나중에 헤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 1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운동이 나오는데 자, 거기서부터 이제 또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교재 17페이지. 자,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단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운동은 크게 네 가지야.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자, 일단 이 네 가지의 전체적인 틀을 먼저 봅시다. 이 네 가지가 어떤 운동들인지. 자,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자, 첫 번째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인데 자,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다.
운동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물체가 힘을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안 받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에,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이때 물체는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 바로 등속, 속력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는 거는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 단원에서 속력과 속도를 배웠잖아. 근데 속력은 빠르기만 있지만 속도는 방향성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방향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자, 두 개를 나타냈는데 하나는 시간당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그래프 하나 그릴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에 따라서 자, S 이동거리입니다. 자, 이동거리 또는 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요걸 볼게.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은 어떻게 돼? 등속이니까 일정하죠? 따라서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자, 요런 그래프로 그려지는 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고.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 자, 이동거리는 자, 속력이 만약에 일정하다. 근데 내가 속력이 1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1로 갈거 아니야. 1초 동안에 1m를 갈거 아니야. 그다음에 또 다음 1초 동안 얼마를 가? 또 1m를 가니까 몇 m 간 거야? 2m 간 거죠. 그럼 또 1초 동안에 몇 m를 가? 또 1m를 가. 그러면 3m 간 거지.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1초 때 1m, 2초 때 다시 2m, 3초 때 3m. 자, 이동거리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학생들 또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네. 아, 속력이 빨라지고 있구나.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속력이 일정할 때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뒤에서도 하겠지만 일단 먼저 예습한다는 느낌으로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는 자, 이 그래프에서 시간하고 속도만 알려주는 게 아니야. 자, 이제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우리가 VT 그래프라고 할 건데 시간과 속도. 자, VT 그래프에서는 자,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있어. 자,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 자, 이 안에 있는 이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면적을 구하려면 시간하고 속도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 유명한 공식 거속시, 그죠? 거 그램의 속시 자,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근데 여기에 지금 세로축이 속력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이두 개를 곱하면 뭐가 돼? 거리가 되죠. 그죠? 따라서 자,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뭐다? 이동거리 또는 변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동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래프에서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요건 앞에서 했었죠? 자, 기울기는 바로 뭐다? 기울기.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x축분의 y축. 그죠?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자,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또 속력 또는 속도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이동거리와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에서는 자, 기울기는 속력. 그다음에 VT 그래프에서는 면적은 이동거리. 오케이? 그리고 얘는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속도가 안 바뀌면 속도의 변화량이 0인 거야. 그러면 가속도가 0이잖아. 따라서 얘는 가속도가 0.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잖아. 그죠? 따라서 자, 기울기는 뭐다? 자,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지금 0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0인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자, VT 그래프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 VT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속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동거리도 구할 수 있고 뭐도 구할 수 있다? 가속도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또는 속력의 변화, 그다음에 이동거리, 그다음에 가속도 요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 VT 그래프에는 이 모든 거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단에서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래프는 VT 그래프야. 반드시 알아야 돼. 면적은 이동거리이다. 그다음에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이다. 이 단어에서 공식을 외우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프로 많이 문제를 풀 텐데 이 그래프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분석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는 뭘 알려준다?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알려주는 그래프지만 기울기를 구하면 속력을 구할 수 있잖아? 따라서 얘는 가속도는 이거 자체로는 구할 수 없거든? 그래서 속력을 구할 때 또는 속도를 구할 때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 근데 얘는 뭐하다? 이네 가지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따 뒤에서 또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뭔지 알겠니? 알짜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이게 쉬워서 요거를 먼저 했고요. 그 나머지 세 개의 운동은 뭐냐면, 자, 나머지 세 개의 운동은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야. 자, 이렇게 속력만 변하려면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이 운동 방향과 나란한 힘이 작용하면, 자, 운동 방향과 이렇게 나란한 힘이 작용하면 만약에 같은 방향이다,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죠. 근데 방향은 안 바뀌죠. 그죠? 그래서 속력이 이렇게 빨라지거나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자,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자, 힘이 만약에 나란하게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속력이 어떻게 돼? 점점 감소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운동이 바로 속력만 변하는 운동.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은 뭐냐면, 운동 방향만 변하려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어야 돼. 자, 어떨 때냐면 이럴 때입니다. 자, 어떤 물체를 내가 실에다가 매달아서 돌렸을 때, 이렇게 돌렸을 때이 물체를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있다면 이 물체 여기 있을 때 운동 방향 어디입니까? 접선 방향이죠? 그래서 이게 운동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원의 중심 쪽으로, 자, 구심력이라는 힘을 받는데 이 힘하고 운동 방향이 무슨 관계면? 수직이면, 자, 수직이면 뭐만 바뀐다? 방향만 계속 달라지는 거야.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들어봤을 거야.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죠? 자, 등속 원운동. 자, 뭐하고?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일 때에는 방향만 바뀐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둘다 바뀌는 운동은 뭐냐? 바로 폼을 쏘는 운동. 자, 이렇게 폼을 쏘는 운동 할 때. 그리고 진자의 운동. 어떤 물체가 실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할 때. 자, 이렇게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거 우리가 진자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뀌는 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요? 힘과 운동 방향이 무슨 관계일 때? 수직일 때에는 방향만 바뀐다고 했잖아. 그러면 둘다 바뀐다는 건왜둘다 바뀌냐? 자, 물체가 여기에 있을 때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자, 이렇게 접선 방향이야.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이 물체한테 지금 작용하는 힘은 뭡니까? 아래 방향으로 지금 중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무슨 관계면? 비스듬하면, 비스듬히 힘이 작용하면 이때에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둘다 바뀌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도, 자, 운동 방향과, 자, 여기서 맨 위에다가 내려갈 때 운동 방향과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줄이 얘를 당기는 힘도 있고요. 중력도 있죠. 이렇게 비스듬하면 운동 방향과 속력이 둘다 바뀌는 겁니다. 자, 3번하고 4번은 어떨 때 방향만 바뀌고 수직일 때요. 그 다음에 어떨 때? 비스듬할 때에는 운동 방향과 그 다음에 속력이 모두 바뀐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수직일 때에는 방향만 바뀐다.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방향과 속력이 둘다 바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럼 이 단원의 하이라이트죠. 이 단원의 하이라이트는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야.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한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속력만 달라지는데 이런 운동 중에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할 때 이때에는 가속도, 속력의 변화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통합각도 했죠. 자유낙하,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은 중력과 속도 1초에 9.8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야. 자, 힘이 일정할 때, 자,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다는 거죠.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단어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할 거야. 자, 이 단어 문제 풀 때 두 가지를 좀 이용하거든. 하나는 공식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푸는 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있는데, 자,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고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데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어떨 때 더 빨리 문제를 풀 때 더 적응하면 좋은지를 잘 활용해서 푸는 사람이 물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둘 다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공식부터 할게요. 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물체의 처음 속력을, 자, 처음 속력을 V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주로 제로라고 한다고 했죠? 자, V 제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T초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자, T초 뒤에서의 속력은 V라고 할게. V T초니까 여기 할까? 자, T초일 때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이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합시다. S. 그리고 이제 이 물체의 가속도를 등가속도, 자, 일정한 크기 A라고 한다면, 자, 요쪽에 있는 이 V0와 그 다음에 V와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이동거리 그리고 시간, 이 다섯 개는 어떤 일정한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그 관계식을, 자, 공식으로 한번 정리하면 자,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를 쓸 수 있습니다. 처음.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애들이, 아, 저걸 어떻게 외우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물체의 속력이, 처음 속력이, 여기다 바로 할게. 5m/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초의 속력이 2씩 증가하는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물체의 속력은 몇 초 뒤에? 3초라고 할까? 3초 뒤에 속력이 얼마가 되게?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처음 속력은 5고 가속도가 2라는 건 뭐야? 1초에 2씩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3초면 얼마 증가했겠니? 2, 그 다음에 또 4, 그 다음에 6 증가했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5였으니까 6 증가하면 얼마? 11 더 세 말 줄 알지? 11m/s 11m/s가 되는 거야. 됐니? 이걸 식으로 쓴 거라고요. 자, 이 11m/s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처음 속력에다가, 자, 1초에 2씩 증가하니까 3초면 얼마 증가하는 거야? 이 두 개를 곱한 거를 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나중 속력 11,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에다가 이 두 개를 곱한 걸 더한 거랑 같다. V는 V0 플러스 AT. 별거 아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자, 두 번째로는 이동거리에 관한 공식이 있어. 자,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 밑에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그 다음 여기 가운데다가 그래프를, 속력에 관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등가속도 운동은 뭐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죠? 그러면 처음 0초일 때의 속력을 V0라고 합시다. 자, 처음 0초 때를 속력을 V0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자,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 속력을 V라고 할게. 그러면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 여기 있죠? 면적이 바로 뭐다? 이동거리다. 자,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했지? 그러면, 자, 여기 면적 구하려면, 자, 두 개 나눌게요. 자, 요렇게 두 개 나눌게. 그러면 요 사각형의 면적과 그리고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죠? 요 삼각형. 근데 이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 여기 속력 V0에다가 T를 곱하면 되지? 자, 따라서 V0T.
그죠? 요 앞에 있는 V0T가 바로 이겁니다. 요거를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 일단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높이는 얼마야? 여기 높이는 V에서 V0를 뺀 거.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뺀 거. 그 다음에 여기 가로축은 뭡니까? 시간이죠?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T를 곱하면 되는데, 자, 이 식을,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T로 한번 나누고, T로 한번더 곱해볼게. 그러면 똑같은 식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시간분의 나중속도에서 처음속도를 뺀 거? 그렇죠. 속도 변화량. 시간으로 속도 변화량 나눈 거? 시간당 속도 변화량.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 그죠? 그러면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네? 자,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네? 여기서 나온 거야. 됐네? 그리고 이제 등가속도 공식 마지막 세 번째.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식이 성립하는데, 이두 개를 연립하면 이 식이 나와. 이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T를 제거하면 T는 뭐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나왔죠? 자,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이 AS는 자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요거를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등가속도 공식은 그냥 외우세요. 야, 영단어는 막 하루에 20개, 30개씩 외우면서, 요거 영단어 세 단어라고 생각하고 외우면 되잖아. 그죠? 자, 요세 개를 외우세요. 어디 뭐 지갑 같은 데 넣어 갖고 다니던가, 아니면 자기 필통에다가 공식을 써가지고 넣어 갖고 다니던가, 그러다가 공부할 때 필통 열었는데 공식 한번 나와. 그때 한 번씩 봐주면 되잖아. 오늘 영어 공부해야지. 물리 등가속도 공식이네. 이렇게 한번 외워주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공식에 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아,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그래프. 자, 여기를 시간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가속도라고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다? 변하지 않는,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요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여기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요게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지울게요. 자,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증가하겠네? 처음에는 1m, 그 다음에는 막 2m, 그 다음에 막 3m 더 가서 6m, 막 이렇게 더 증가할 거 아니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뭐다? 속력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속력이 점점 빨라지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커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되지? 자, 그래서 속력만 변하는 운동,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등가속도 공식 세개 하고요. 세개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그래프,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 시간과 속도 그래프,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왔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나올게.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자, 기울기는 바로 뭐다? 자, 기울기는 속력 또는 속도다. 자, 직선상에서 움직였다면, 속력인데, 속력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속도라고 합시다. 자, 기울기는 속도다. 그 다음에,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 면적은 뭐다? 이 면적이 바로 이동거리 S였죠? 자, 따라서 면적은 이동거리이다. 그리고,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아까 저기서도 했지만, 여기는 기울기가 있잖아. 일정하게, 그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야. 기울기는 가속도이다. 기울기는 가속도.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의미하는 게 있어. 자, 면적. 여기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거 면적은 뭐고, 기울기는 뭐고,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울 수 없잖아.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해보면 돼. 시간분의 속도 하면 뭐야?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가속도잖아. 그 다음에 여기 면적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곱해야 되잖아. v하고 t를 곱하면 뭐야?
이동 거리잖아. 그래서 거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이잖아. 그지? 또는 속도. 그래, 그렇다면 여기서 면적은 뭐야? 자, 가속도랑 시간을 곱해보면 되지. 근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요? 자, 시간을 곱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자, 얘랑 약분되잖아. 뭐가 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가 된다고. 이게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면적은 바로 뭐다?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용하면, 자,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를 이용하면 면적을 이용해서 속도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가속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면적을 통해서 속도의 변화량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아까 했죠? 시간과 속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거리하고 가속도도 알 수 있다. 얘는 자 시간과 거리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울기는 속도까지도 알려준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시간에 따른 속도도 알 수 있지만 모두 이동거리도 구할 수 있고 가속도도 구할 수 있는, 이 단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게 시간과 속도 그래프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건 그래프로 풀어, 그 얘기는 다 뭐야?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풀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16페이지 자 가속도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요거는 계산하면서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줄게. 요 내용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자 이 두 가지 했죠? 운동 방향만 바뀔 때는 수직이다.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다. 그 다음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둘 다 바뀔 때는 어떨 때다?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할 때다. 운동 방향과 힘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18페이지에 보시면 자, 1번부터 6번까지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거 풀고 또 다시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다 풀어봤나? 생각보다 좀 잘 안 풀릴 수도 있어. 약간 처음 배운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자, 두 문제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혹시 풀린 사람, 틀린 사람은 매우 반성하셔야 됩니다. 거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면적 구하면 이동거리 구할 수 있고 기울기 구하면 속력 구할 수 있지. 뭐 2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3번하고 4번 두 문제만 푸는데 선생님이 이 단원 문제 풀 때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했지.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한 번 다 구해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3번 문제. 자, 처음 속도가 10m/s인 자동차가 처음 속도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좀 공부할 때 좀 편합니다. 처음 속도 V0라고 한다고 했지. 자, V0는 10m/s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자동차가 4m/s 제곱의 가속도로 그러면 가속도 써있네. 자, 4m/s 제곱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이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풀 때 그래프를 풀던 공식을 풀던 그냥 아무 문제나 이 공식을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리고 대놓고 등가속도라는 말을 안 알려줘.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자 이럴 때에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때 30m/s가 됐다면 나중 속력이죠. 자 V 자 30이 됐다면 이동거리를 구하세요. 뭐 구하는 겁니까? S를 구하는 겁니다. S 되니? 그러면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자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이미 막 문제 풀면서 공식 막 한번 써봤을 테니까 다 외웠죠 이제? 벌써 다 외웠죠? 안 외웠다고요? 그럼 빨리 멈추고 외우고 다시 와. 네! 자 다시 왔죠? 자 그러면 공식은 뭐다?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요 공식을 이용해서 이동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되게 특이한 게 공식을 외웠는데 못 구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대입하는지 모르는 거야. 자, 일단은 이 문제는 S를 구하는 거잖아, S. 그죠? 그러면 일단 공식에 S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S를 구하죠. 근데 첫 번째 식에는 S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는 풀수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 잘 봐봐. V0하고 V하고 A는 있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안 나와 있거든? 그러면 T가 없으면, 자, 이 T가 없으면 S 구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자, 따라서 이 식도 사용할 수가 없네? 그럼 결국엔 뭐야? 세 번째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만 하면 돼. 자, 그러면 2 곱하기 A가 얼마라고요? 4. 4 곱하기 이동거리 구하는 거니까 S. 자, 요게 뭐? 나중 속력 3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 10의 제곱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 8S. 요거는 900에서 100을 빼는 거니까 800이죠? 따라서 S는 얼마다? 100m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이용해서 대입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대입하면 끝. 제일 쉽죠? 간단하죠? 근데, 선생님은 그래프로 푸는 걸좀더 원초합니다. 그래프로 풀면 이 단원 내용을 좀더잘 이해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프로 푸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그래프로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그래프로 계산하는 방법. 자, 선생님, 이 단원에서 어떤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니?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시간과 속도도 구할 수 있고, 가속도도 구할 수 있고, 이동거리도 구할 수 있고, 모두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뭐야? 시간과 속도 그래프죠. 그죠? 그러면, 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이 운동을 여기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 못 그리는 사람도 할수 있어. 나도 그림 못 그려. 자, 처음에 0초일 때, 자, 처음 속력 얼마? 10이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10을 표시해. 자, 처음 속력은 10이야. 됐죠?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이 얼마입니까? 30이죠? 자, 그러면, 나중 속력 30을 표시해.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어떤 운동 한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린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가속도가 나와 있죠?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는, 그렇지. 기울기가 바로보다 가속도이다. 그러면 이 기울기 지금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기울기가 4가 나오려면, 자, 여기 지금 세로축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럼 4가 나오려면은 몇 초? 그치. 5초가 돼야 되죠? 5초? 그러면은 5분의 20 하면 기울기가 4, 가속도가 4 나오잖아. 됐죠? 그럼 이제 이동거리 어떻게 구한다?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면적은 뭐다? 면적은 이동거리. 그럼 이제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면적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자, 면적 구하면 100m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쓸수 있어야 돼. 자, 공식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아마 4번도 못 풀었던 사람 많을 텐데, 못 풀었던 사람은 잠깐 멈추고 방금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4번 풀고 다시 와. 다시 왔다고 할게요. 자,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볼게. 자, 4번 문제는 30m per second의 속도로 직선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아니 봤을 때이 4번 문제는 이거의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 자, 30m per second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 정지했대. 그럼 정지하면 자, 처음 속력은 이번에 뭐가 되는 거야? 30m per sec가 되는 거고,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력 얼마입니까? 0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얼마? 자, 90m가 이동했대.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자, 이 자동차의 가속도와 시간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야. 자, 이 문제도 한번 공식과 그래프를 둘다 한번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공식 한번 떠 써볼게요. 저기 있는데, 보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공식 어떻게 쓴다?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답이 어디 이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면 자, 등가속도 공식 이름이 뭐야? 등가속도 공식이야. 등가속도 공식이야. 그래서 A는 어디에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을 이용해도 되는데,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이제 이용해야죠. 자, 처음 속력이랑 나중 속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뭐 한 거? 이동한 거리가 나와 있죠.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T가 없네 또. 자, 그러면 T가 있는 식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자, T가 있는 식으로는 A를 구할 수 없어. 그러면 또 뭘 사용해야 돼? 자, 세 번째 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돼. 자, 대입만. 자, 2 곱하기, 자, A 구하는 거야. A 곱하기 이동거리 S 얼마? 90m. 자, 90m.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얼마? 나중 속도 0입니다. 0 빼기 처음 속도는 30에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180 A, 그 다음에 3 3은 9, 자, 마이너스 900이죠? 따라서 A는 얼마? 5인가요? 5? 그렇네. 자, 가속도는 근데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네. 그지?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그럼 이때까지, 자, 걸린 시간을 구하래. 등가속도 공식을 알고 있는데 가속도를 알고 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천하무적이야. 자, 이제 뭐가 하면 돼? 시간, T를 구해야 돼. 자, 저 세 개의 식 중에서 이제 뭘 사용해야 돼? 자, T를 구하는 건데 T가 없으면 안 되죠? 세 번째 식은 사용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첫 번째 식이 좀 더 간단하니까 저걸 이용할게. 그러면 나중 속도가 얼마? 자, V는 0.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얼마? 처음 속도는 30. 30. 그 다음에 플러스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T 하면 되겠네. 따라서 T는 6초인가요? 6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그냥 찾아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대입하시면 돼. 쉽죠? 그 대신 뭐도 해야 된다? 그래프로 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여기 지워도 되죠?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도 저쪽에 있으니까 지울게.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 자, 그래프. 자, 무슨 그래프? 시간과 속도 그래프. 오케이. 자, 여기가 세로축이 속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할게요. 자, 처음 속력은 얼마로 시작해? 자, 30으로 시작했으니까 처음 0초 때의 속력은 30. 그 다음에 정지했다고 했네. 그러면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등가속도 운동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나 감소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정하게 감소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동한 거리가 90이라는 거 알려줬는데,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는 여기 면적이 바로 뭡니까? 이동거리죠? 그럼 이 면적 얼마 나와야 돼? 90m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이 면적이 90m가 되려면, 자, 여기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 세로축 높이가 지금 얼마? 30이죠? 그 다음에 가로축은 뭐야? 시간이지? 시간을 곱했을 때 90이 나오려면 몇 초가 되면 돼? 6초가 되면 되죠. 오케이? 따라서, 자, 여기 걸린 시간은 6초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잖아. 자, 따라서 여기에서의 기울기 가속도는 얼마다? 6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프를 이용하면, 그지? 무슨 그래프를 이용하면?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이용하면, 가속도, 그 다음에 이동거리,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도 같이 구할 수 있어.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재밌죠? 생각보다. 네, 재미없는 거 합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해야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속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에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단어의 이제 마지막 내용, 그래프의 전환이야. 자, 그래프의 전환인데, 이 그래프의 전환은 중요한 게 서술형 문제로
어떤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고 이 그래프를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바꾸세요. 아니면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꾸세요. 이런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술형 문제를 안 나오더라도 이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자, 그러면 이거를 변환시킬 수 있어야, 예를 들면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거를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그래야지 뭘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죠? 이동거리. 시간과 가속도,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지만 이 그래프로는 이동거리를 딱 보고 바로 구할 수 없잖아. 그런 거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변환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를 이용하냐면, 자,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T 그래프에서는 면적은 바로 뭐다? 자,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다. 자, 여기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거 안 잘리나? 그냥 말로 할게.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 다음에 시간과 속도 그래프.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 VT 그래프에서는 면적은 뭐다? 면적은 이동거리, 기울로 쓸게요. 이동거리이다.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다? 자, 기울기는 가속도이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자, 여기서는 기울기가 바로 뭐다? 속력 또는 속도다. 직선상에서는. 됐나요? 자, 그렇다면 바꿔볼게요. 자, 예. 0에서부터 1초 때까지의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야? 면적이잖아. 자, 여기는 1 곱하기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0. 그지?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초 때까지는 여기 면적 얼마야? 1 곱하기 마이너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10. 자, 이걸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바꿔볼게. 자, 그러면 1초 동안에는 속력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할게요. 처음에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정지 상태로부터 시작을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정지 상태에서 1초 동안에 얼마큼 증가해? 속력이 10 증가해. 그러면, 자, 속력이 여기가 10이라고 할게. 그럼 1초 때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당연히 10이죠. 근데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기울기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1분의 10 하면 1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속력의 변화량이 없다. 그래서 2초 때까지는 일정한 속력으로 가다가, 됐죠? 그 다음에 자, 2에서부터 3초 때까지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서 얼마가 됩니까?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동거리도 구할 수 있잖아. 뭐 구하면? 면적 구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그래프를, 자, 요걸로도 한번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 실제 막 객관식 문제 볼 때는 이동거리 구하려고 굳이 이거를 이걸 안 바꿔도 돼. 면적만 구하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0에서부터 1초 때까지의 이동거리는 여기 면적이죠? 여기 면적 구하면 얼마 나와? 1 곱하기 10 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5 나오지? 자, 그래서, 자, 처음에 1초 동안에는, 처음에 1초 동안에는 얼만큼을 간다? 5만큼을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죠? 속력 어떻게 되고 있니? 점점 빨라지고 있네? 기울기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커져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커지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지. 그래야지 기울기가 점점 커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 여기 1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요 면적 얼마입니까? 1 곱하기 10이니까 10m죠. 자, 그러면 5에서 10 증가하면 15가 되나? 자, 15. 자, 그러면 2초 때에는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10 증가해서 15에 있어야 돼. 근데 속력이 어때? 일정하죠? 그러면 기울기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직선처럼 보입니까? 자, 직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자, 여기는 2에서부터 3초 때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5 증가했지? 그러면 15에서 5 증가하면 얼마? 20이죠? 따라서 3초 때에는, 자, 속력이 얼마? 2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겠지?
여기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인데 기울기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죠. 그럼 감소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셋 중에 하나야. 그럼 여기서는 그래프의 기울기 어떻게 돼? 기울기가 점점 감소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과 속도 그래프, 그다음에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꿔봤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건 있어. 선생님이 그려줄 때는 아,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자기가 그려보려고 하면 하나도 모를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 한 개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할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이것들도 다 숙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 2번만 한 번만 해보고 자료 2번만 한 번만 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풀어보시고 다시 재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책 20페이지에 자료 2번 문제. 방금 마지막에 했는데, 자, 이 문제를 왜 다시 한번 하냐?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하니까. 자, 중요하니까지 한번 더 하는 거야. 자, 여기에 자료 2번에 보면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가 하나 나왔어.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바꿔야 되는지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 AT 그래프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다? 이제 귀가 아프지 않습니까?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 그죠? 자,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 그지? 자, 속도의 변화량인데, 자, 처음에 여기 면적은 얼마입니까? 2는 4. 면적의 변화량이 플러스 4. 그러면 이 문제 아마 정지 상태라고 써 있을 거야.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면 2초가 되면 속력이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속도가 안 바뀌니까 계속 4로 가다가, 그냥 여기서는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야?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면적이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속도가 4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 AT 그래프를 만났다. AT 그래프를 딱 마주쳤어. 뭐야?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아니라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1번 문제. 0에서 2초 동안에는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한대. 자, 0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하죠? 따라서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자, 따라서 1번은 답을 먼저 얘기했네.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2에서 4초 동안에는, 자, 2에서 4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0이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속도의 변화가 없다? 방향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할 때니까, 그지? 직선상에 있으니까. 자, 그럼 얘는, 등속, 방향도 일정한 거, 직선 운동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세요.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자, 이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 2초 동안의 속도가 4 증가하죠? 0에서 4 증가하면 4죠? 따라서 3번은 4m/s.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3초일 때의 물체의 속력을 구하세요. 근데 2초 때까지는 속력이 4가 증가하는데, 2초부터 4초 때까지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2초부터 4초 때까지는 얼마로 일정하다? 그치. 2초 때 4였으니까 4로 계속 일정하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4m/s.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0에서부터 6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거 그래프만 보고서는, 이거 그래프만 봐서는, 자, 여기서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인데, 이동 거리를 이 그래프를 딱 봐서는 바로 구할 수 없잖아. 그래서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바꾸는 겁니다. 됐죠? 그럼 바꿔보면, 자, 0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속도가 4 증가하죠. 자, 2초 때까지는 속도가 4 증가하지.
처음 속도는 0에서 출발했고 정지 상태니까 그러면 2초 때 속력은 4 요렇게 일정하게 증가할 거고 다시 한번 보니까 왜 휘었지? 자 요렇게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4초 때까지는 뭐라고요?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로 일정하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4에서 6초 동안에는 속도가 얼마큼? 다시 4 감소한다.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니까 쭉 내려가서 얼마?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 구할 수 있지. 왜?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바로 뭡니까? 이동거리니까. 그죠? 그럼 여기 면적 구하면 되네. 사다리 꼬리 면적 6 더하기 2 하면 8인가요? 8 곱하기 4 하면 4, 8에 32에다가 나누기 하면 16? 잘하죠. 성 잘하죠. 자, 면적 얼마? 따라서 16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번에는 16m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0에서 2초 동안에는 속력이 증가한다? 그럼 이제 0에서 2초 때까지는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4에서 6초 동안에는 속도의 변화량이 있다 없다? 4에서 6초 속도의 변화량이 있네? 얼만큼 있어? 4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만큼 줄어들었네? 그 변화량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속도가 일정하면 물체는 등속 직선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가속도가 일정하면 뭐다? 등가속도운동. 그지? 가속도가 0일 때가 등속 직선운동이고 일정한 가속도가 있으면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운동. 됐나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원하는 문제가 하나가 안 나왔어. 그게 뭐냐면 운동 방향이야.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제 운동 방향을 찾는 문제가 나올 거야. 자, 운동 방향을 찾는 문제가 나올 거야. 이 운동 방향을 찾을 때에는 뭐의 부호로 따진다? 속도의 부호로 따질 겁니다. 속도의 부호로. 자,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일 경우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면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 반대가 나왔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속도가 위로 가는 걸 플러스로 했다? 그러면 아래로 가는 게 마이너스 거야. 근데 그 운동 방향을 따질 때에는 뭐를 이용해서 따진다? 바로 속도의 부호를 이용해서 따지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속도의 부호를 이용해서 따지시면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사실 여기야. 선생님들 제일 많이 낚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속도의 부호로 운동 방향을 따진다. 그럼 방금 한 이 문제에서, 자, 이 문제에서 속도가 언제, 자,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니? 언제 바뀌어?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어? 여기서 바뀌어? 여기서 바뀌어? 안 바뀐다고요. 왜? 지금 여기서부터 0초부터 6초 때까지는 속도가 지금 뭐야? 여기 증가하고 있는데 위쪽은 다 플러스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플러스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줄어들고 있지만 속도가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면 뭐야? 밑으로 내려가야죠. 그럼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인데 0에서부터 6초 때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계속해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근데 애들은 학생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자 올라가고 있다가 내려가네.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 이렇게 착각한다고. 아니야. 운동 방향은 뭘로 따진다? 속도의 부호로 따집니다. 오케이? 아니 또 이 그래프를 볼 때는 또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네. 여기는 마이너스네. 운동 방향이 그럼 바뀌었네? 아니라고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지 운동 방향이 아니야. 운동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지 어디로 운동하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따질 때는 뭘로 따진다? V! 자, V! 속도의 부호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속도의 부호로. 오케이? S 아니야. 가속도 아니야. V가 플러스면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는 뭐다? 왼쪽이다. 그래서 얘는 속도가 계속해서 플러스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은 없다. 바뀌려면 어떻게 된다? 내려가야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조심하세요.
이 지금 문제 안 나와 있지만 요것 때문에 틀리는 사람 많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로 따지자. 됐지?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좀 미안한데 뭐 이거 선생님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25페이지까지 26문제가 있는데 아마 문제가 잘 안 풀릴 거야. 처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 단어에 해당하는 문제를 거의 대부분 많이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26개 중에서 만약에 한 13개 이상은 자신있게 풀었다. 그럼 잘한 겁니다. 오늘 수업 열심히 잘 듣는 거야. 수학에서 이론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물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최대한 여러분이 좀 많이 틀려하는 거 그리고 어려워하는 거를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사람 뉴턴,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물리에서 첫 번째 수업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 수업을 약간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 첫 수업이니까 첫 단추 잘 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